안녕하십니까. 단원고 2학년 8반 시찬 아빠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불렀던 노래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하면 생각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누구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생각하며 불렀습니다. 더운 가슴을 가시셨던 분, 국민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분,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셨고 그날을 위해 온 힘을 다하셨던 아름다운 사람 노무현 대통령님은 여전히 우리와 같이 숨쉬고 있고 그 정신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희망이 됩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그분이 그토록 원했던 새로운 세상, 우리 세월호의 아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세상, 안전하고 미래가 있으며 누구나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같이 하실 수 있으시죠? 아직은 진실이 가리워진 곳이 많고 억울한 세상에 힘든 곳이 많고 차별과 불평등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고 깊은 슬픔 속에서 숨쉴 수 없는 정도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제는 그래도 숨을 쉴 수 있는 세상이 우리 앞에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새 세상을 만드는 길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방해와 기득권의 저항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지난 긴 겨울 동안 추위를 견디어내고 오랜 어둠 속에서도 끝끝내 견디어내서 새 세상을 여는 것처럼 우리 같이라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라면 새 세상을 반드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외치면 여러분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우리의 미래 세대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감사합니다.